안녕하세요. 스키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자재마트의 진화입니다.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전국으로 이런 시스템이 확대되어 다들 혜택을 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한 식자재마트. 사장님, 네? 어느 식당 운영하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내일 야채를 가지러 가는데 사장님 매장에 필요한 야채나 식자재가 있으시면 저희가 좀더 저렴하게 줄수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여 저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고 식자재마트 외에 식당 리스트가 보여 그 리스트 매장에 단체 문자가 오게 됩니다. 마늘, 파 등등 문자 일단 제거 보여드릴게요. 문자 보셨나요? 이렇게 주문 수량을 문자로 보내면 다음날 미리 저희 매장에 가져갈 재료를 박스에 담아 놓은 걸 찾아가면 됩니다. 가격이요? 얼마나 싸졌는지 말씀드릴게요. 1kg에 6,500원. 국내산 작은 알 마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작은 알을 쓰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 마늘이 얼마나 싸질까요? 마늘 가격은 4,95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절약됐을까요? 6,500원에 쓰던 마늘을 4,950원에 구입하면 1,550원이 더 내린 가격에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추, 파 등등 다른 재료들도 계속 구입하면 쓰던 원재료 값이 내려가서 더욱더 순이익이 좋아질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나는 큰 마늘을 4,500원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큰 마늘은 가공해서 쓰시면 재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알을 통째로 쓰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식재재 마트에서 고객 단골 유치를 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저라도 다른 식재재 마트를 이용 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싸게 구입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겠죠?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더 이상 싸게 식자재를 구입 못하니 나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장사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게를 이뻐해줘야만 합니다. 계속 가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이 어려운 장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이 어려운 장사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전 식자재 마트들은 재고 관리 때문에 저녁만 되면 땡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미리 전날에 문자로 구매 의사를 표현해주면 마트에서는 재고 관리가 쉽고 유통기간이 짧은 식자재들은 버리는 일 없이 땡처리도 없이 판매할 수 있어 순이익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사장님 또한 누구보다 싱싱한 식자재와 가격으로 만족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셨다면 식자재의 친한 사장님들께 스케줄 영상을 봤더니 이런 시스템으로 식자재 마트 사장님 간에 직거래 운영을 하더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식자재 마트도 살고 저희도 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더 나기 이 힘든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